2부입니다. 1부에서 다들 식겁하고 2부를 몇 분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끝은 봐야죠.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남자 직원들하고는 너무나 재미있게 잘 지내면서 저하고는 얘기 한마디 안 하려는 식으로 나오더라 이겁니다. 톡 대화도 거의 답도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제가 또 한번 실수를 했어요. 넌 내가 아끼는 동생이었고 나는 애인이 없어서 외롭고 나도 지금 당장 여자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 대상이 없어서 내 주변에 있는 착한 여자한테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준 것뿐이야. 너를 이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불편해하다니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나름대로 자존심 세우려고 거짓이 가득 담긴 문자를 보냈더니 오해해서 미안해요. 저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차장님을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거예요.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답이 오더군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야 했고 그녀는 다른 남자 직원들과 아주 질투가 날 정도로 재미있게 지내더라 이겁니다. 그 거지 같은 모습에 저는 격분까지 하기에 이르러 결국 폭탄 선언까지 하고야 말았습니다. 톡으로 나를 대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면 너 앞으로 사적인 대화는 하지 말자. 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는 기분 들어가지고 존심 상한다고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필요한 일 있으면 톡 말고 사내 메신저로만 대화를 하자라고 한 뒤에 톡에서 차단을 해버렸답니다. 그 아이는 조금 당황해하는 눈치더군요. 하지만 자기도 뭐 아쉬울 게 없다는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한 2주가 더 흘러가지고 걔가 사내 메신저로 먼저 연락을 해오더군요. 같은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지내는 건 처음이에요. 너무 불편하다고요. 나는 차장님이 나 같은 애를 좋아할까봐 차장님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우리 앞으로 좋은 직장 동료로 잘 해보자고요. 하지만 언제나 다른 남자들과의 그 질투나는 생각을 제 눈앞에서 일부러 보여주는 그녀한테 저는 너그럽지 못한 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나는 꽁꽁이 네가 싫은 게 아니다. 나는 여자들에 대한 불신이 크고 막상 너하고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지내자고 해도 네가 없을 때 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야기, 즉 내가 자신한테 차였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 믿기 힘들다. 이 뭔 소리입니까 이거? 뭐야 이게? 그래서 나는 그런 화제거리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자, 즉 너의 완전한 관심받기 대상이 되고자 너하고의 사적인 교류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너한테 절대의 무관심으로 일관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장을 했어요. 남자답게. 결국 뭐 답변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 애는 이제 완전한 체념을 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뭐 사람 하나 없는 셈 치겠다 이런 거겠죠. 그렇게 또 한 3주 정도가 지나고 그녀와 다른 여직원들끼리 돈을 걷어서는 남자 직원들 모두에게 초콜릿 세트를 돌리더군요. 물론 제 것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저는 그냥 보는 눈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받긴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퇴근한 그날 저녁에 그에게서 받은 초콜릿 선물을 그 아이 책상에 도로 갖다 놨습니다. 남자답게. 그리고 주고 싶지도 않은 사람한테 동정의 의미 내지는 마지못해 준 것이니까 그냥 성의만 받겠다 이렇게 쪽지를 남겼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역시 답변도 없더군요. 아주 저를 그냥 사악한 인간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에게서 그 어떤 동정심도 사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하니까. 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걔가 가끔 먹을 것을 사가지고 직원들에게 돌려도 저는 그저 받기만 하고 먹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끼리의 사적인 모임이 있을 때는 서로 엇갈리게 참석을 했죠. 걔가 가면 저는 빠지고 걔가 빠지면 제가 참석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같이 참석을 하게 되면 걔와는 상당히 멀찌감치 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둘 다요. 뭐 그런 식으로 지난 게 또 한 달이요. 그나마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나서는 그 아이에 대한 미움과 질투심 때문에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이게 무서워요. 얘는요 보면 볼수록 너무 좋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시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질투심을 유발코자
예전에 헤어졌던 여자를 다시 사귄다는 소문을 회사에 일부러 퍼뜨렸습니다. 제가 조금 회사 내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신변에 관심들이 조금 많답니다. 여직원들이. 그래서 그녀와 잘해보려고 하는 도중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었죠. 여기저기 막 들이대니까. 여하튼 솔직히 그건 거짓말은 아니었고 그 얘기는 조금 복잡한 뒷얘기가 많아서 생략합니다. 뭔 말이야. 확실한 것은 말이죠. 저는 절대로 양다리 따위를 걸치는 사람 아니고요. 그런 쓰레기 아닙니다. 오로지 이 아이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여자 뭐 세트,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녀는 이제 저한테 여자가 생긴 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녀가 워낙 활달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회사 사람들을 주동하여 여행을 가자라는 말을 하더군요. 특정 날짜를 정해서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돌아다니면서 가자고 제안을 직접 하고 승낙도 받고 그런데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었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의사를 물어본 다음 날 마지막으로 저한테 조심스레 와가지고 묻더군요. 같이 가자고. 여자친구도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이러는데 하지만 저는 또 아주 냉정하게 얼굴도 안 쳐다보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나 못 간다. 나 여행 가는 거 싫어해.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거예요. 안 쳐다본 게 아니라 못 쳐다본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고 있었거든요. 여하튼 이제 그래도 저에 대해 응어리진 게 어느 정도 풀린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거 나한테는 안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어보더라고.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그녀한테 많이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솔직히 그녀를 너무 좋아해서 다시 한번 그녀와 잘해보고 싶은데 제가 너무 뭐랄까 돌이키기 힘든 잘못을 한 것 같아서 말입니다. 회복이 힘들겠죠? 그래서 그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녀가 정말 자신의 말처럼 조금이라도 자기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를 거절한 것인지 아니면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는 말을 한 것처럼 자신이 나보다 우위에 서서 나를 그다지 대단치 않게 보고 그렇게 한 것인지 더 궁금해요. 여하튼 그녀가 했던 그 거절의 의도가 뭐였는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물론 앞으로 그녀와 어떻게 또 관계를 회복하면 좋을지 역시 알고 싶고요. 아 정말 긴 글인데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이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상당히 많이 추격 한 게 이 정도예요. 그것까지 다 쓰면 글이 너무 길어지거든. 대서사시죠. 제발 저에게 절실한 얘기인 만큼 좋은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1번 뭐야 이거? 이거 지난번에 글 쓴 거 그대로 붙인 거네 이거? 대대스니 그게 말입니다. 그땐 댓글이 너무 안 달려가지고 다시 올린 거예요. 2번 와씨 여자들 진짜 무섭겠네. 삼촌 뻘이라도 조금만 관심을 주면 이렇게 지 혼자 별나라까지 날아가는 상상을 해버리니까 말이지. 이런 놈들은 그냥 아예 말도 걸면 안 되는 거구만. 야 무섭다 무서워. 남자로 태어나서 진짜 졸라 다행이다. 3번 주작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 예쁘고 동안이 64살 누나 64살 누나한테 사랑 듬뿍 받으며 알콩달콩 연애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댓글도 솔직히 별로야. 아니 나이 많은 할머니는 뭐 나이 좀 어리다고 똥도 주워 먹는 줄 아는 거야? 왜 이런 댓글을 달아? 4번 변태 늙은이 발정났단 소리 참 길게도 썼다. 대대쓰니 진짜 이렇게 올렸어요. 진짜 이 이모티콘 아 이모티콘 꼴하지 마라. 진짜 확 밟아 죽여버리고 싶네. 제발 저기요 아저씨가 능이백숭 해먹고 있을 때 그 아가씨는 갓 태어나 초유 먹고 있었다고요. 4번 친구야 못하겠다 제발 이러지 좀 마라. 이러니까 젊은 애들이 우리 같은 40대를 대놓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거라고. 제발 좀 인간이 되라 인간이. 어이그 5번 저번에도 글 올리고 욕 처먹더니 또 시작이네. 6번 이런 니미를 아침부터 재수없게 7번 도대체 부모라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키웠길래 나이 45살에 지 얼굴 잘생겼다는 드립을 치는 것도 모자라 감히 딸 같은 26살한테 비벼볼 생각을 하는 걸까. 이래서 가정교육이 문제라니까. 아우 잘래. 8번
인간이 곱게 늙는 것도 복이라는 걸 오늘 바로 너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9번. 당연히 뭐 주작이겠지. 말도 안 돼. 그래 주작이야 이거. 아니라면 소름 돋고. 주작이라도 소름 돋아. 10번. 너무 소름 돋고 징그러워서 몇 줄 읽고 바로 내렸다. 11번. 야, 글 읽는데 옛날 생각나서 치가 다 떨려오네. 내가 여직원 입장에서만 이야기 한번 해줄까요? 가뜩이나 신입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눈치 보이고 어색한데 선임들한테 싹싹하게 해서 욕은 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졸라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40대 대리님들, 과장님들이 흐뭇하게 바라봐주고 더 가르쳐주려 하고 신경도 많이 써주죠. 그래서 당연히 나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드리려고 또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 짓궂은 농담을 좀 해도 웃으면서 잘 받아주고 앵간한 부탁도 다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 분위기 엄청 좋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좀 지나서 회식 자리에 가면 나이 많은 미혼들이나 돌싱 새끼들이 점점 뭐야 이거 왜 이래 정도로 과도한 친절과 이상한 눈빛을 쏴. 그때부터 뭔가 그지 같다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고 선을 딱 그었죠. 그리고 그걸 느낀 아재들 역시 다음날부터 지가 실수한 걸 지도 아는 거야.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고 싸해지게 그렇게 앉아있더라고. 내가 일적으로 맑으면 엄청 쌀쌀맞게 대하고 그럼 또 속으로 이 새끼 뭐야 나한테 진짜 마음이 있었나? 미쳤나? 이러면서 나도 말을 안 하게 돼요. 기분 그지 같으니까. 그러면 분위기 완전 개판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서먹하게 있다가 내가 불편해서 내가 아래 직원이니까 먼저 그래 네가 나한테 관심 있던 거 그냥 모르는 척 한번 넘어가 줄게 이런 마음을 먹고 저기 과장님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 있나요? 실수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냥 여기서 좋게 마무리하고 서로 암묵적으로 넘어가주면 되는 건데 꼭 그런 다음에 고백을 해. 분위기 완전 개똥으로 만든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안 돼요.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는 사람을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니 어떤 누가 미쳐가지고 창창한 20대에 쭈글탱 아재를 이성으로 보고 친절하게 대해야겠냐고. 그냥 어르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 공경해 주는 거야. 좀 웃어주고 명량하게 회사 생활 하겠다는 건데 죄다 백이면 백 지한테 마음 있는 줄 알고 쳐 덤벼들고 지랄이야. 니들이 그 고백을 갈기는 순간 공격을 받는 그 여직원들은 현타 졸라오고 우울해진다고 심야 영화로 혼자서 기생충이나 조커 같은 것 보고 새벽 공기 맡으면 나왔을 때 느껴지는 그 불쾌함, 수치심 그런 게 든다고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니들이 정우성 강동원이라도 될까 말까인데 어디 쳐들이래. 아이고 머리야. 와 이거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렇게 사회생활, 이렇게 회사에서 엮여있으면 더군다나 상대방이 자기가 감히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뭐 과장 이상 이렇게 높은 직급에 있으면 그 얼마나 숨막히겠어.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 저도요. 옛날에 20살 때 그 이제 반무대 있을 때 저희 마스터가 성격이 거지 같아가지고 뭔가 자기 마음이 안 들거나 삐지면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야. 하루에 몇 시간씩 같이 무대에 서야 되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말을 걸어도 안 하고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고. 지금 같으면은 바로 욕하고 막 그냥 주차 빼고 나올 수 있지만 그때 제가 애입니다. 애. 어린 애예요. 상대방은 40살 어른이고 뭐 사회생활 해본 적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야. 목을 꽉 조이는 진짜 막 숨이 막혀 죽겠다 싶을 정도로 오죽했으면 나중에 이 양반 마누라 찾아가가지고 제발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게. 근데 저 남자도 이럴진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는 거잖아. 거기다 이상한 마음도 품고 있는 거고. 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발 좀. 사실 이거 밑에 써놨지만 제가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어요. 할까 하다가 기분 더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했냐면 원래 제가 아까 다른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게 뻑이 났어. 이게 완전히 박살 나버렸어요. 도저히 올릴 수도 없고 하려면 새로 해야 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 그냥 혹시나 싶어 쟁여놨던 이걸 꺼낸 건데요.
이거를 보는 그 젊은 아가씨들 있으면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0대, 50대, 60대 아저들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물론 그런 미친 놈들이 많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이런 실드를 쳐야 되다니. 감사합니다.